오늘은 어떤 간증 4349에 설교를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축도와 중보 기대가 기도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어떤 간증 4349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자녀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범 사이에 이 나라 이 민족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주여다. 중보 기도를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지금 문제가 있어서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사여 지금 어떠한 문제가 됐든지 간에 믿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은 성도들에게 기적이 일어날지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다. 나사렛수 해결될지다. 어떠한 문제가 됐든지 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성도들 머리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 피를 폭포스처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또한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또한 고부 갈등이 해결될지다. 부녀 사이가 해결될지다. 모자 사이가 해결될지다. 자녀의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또한 모녀 사이가 회복될지다. 고부 갈등이 해결될지다. 또한 재판 문제가 해결될지다. 재판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다. 또한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층간소음 다툼이 해결될지다. 층간소음 다툼이 해결될지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다. 여러 가지 가족 간의 다툼 갈등이 다 해결될지다. 이웃 갈등도 해결될지다. 여러 가지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의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각종 문제의 문제마다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은 자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을 안수하시고 그들에게 빛을 강하게 던져서 그들이 각자의 문제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도 지금 이 시간에 깨끗게 해결될지다. 부동산 문제가 좀 풀리는 것 같은데요. 부동산 문제가 부동산 임대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에스피에스피에스피에스 주님이 마여 주시옵소서. 경제 문제와 결혼 문제도 풀립니다. 경제 문제와 결혼 문제가 풀립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지금 믿음으로 질병부에 손을 얹었으니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오늘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암병이 떠나갈지어다. 지금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간암이 치유될지다. 간암이 치유될지다. 췌장암이 치유될지다. 췌장암이 치유될지다. 대장암이 치유될지다. 대장암이 치유될지다. 위암이 치유될지다. 위암이 치유될지다. 위암이 치유될지다. 에스피에스피에스 위암 환자가 보입니다. 위가 심하게 궤양은 아니고 많이 구멍이 뚫어진 것처럼 상처가 심한데요. 이게 암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위가 구멍이 나 있는 상태예요. 에스피에스피에스 시커멓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에스피에스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십니다. 에스피에스 위암 환자 위에 구멍이 뚫린 자 에스피에스피에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이 구멍이 지금 뚫린 구멍이 지금 떼어지고 있습니다. 에스피에스피에스 에스피에스피에스 나사렛에서 깨끗이 치유함을 받을 자다.
위암 환자가 지금 구멍이 난 데가 지금 치유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피 묻은 거의 90%가 지금 메꿔지고 있습니다. 에스피. 위암 환자가 지금 낫고 있습니다. 위암이라기보다 위에 구멍이 났어요. 에스피에스 시커멓던 것이 지금 하얗게 메꿔지고 있습니다. 에스피에스. 위암이 깨끗이 치유함을 받을지다. 췌장암이 치유될지다. 식도암이 치유될지다. 아, 대장암이 치유될지다. 자궁경부암이 치유될지다. 난소암이 치유될지다. 혈액암이 치유될지다. 각종 암병이 오장과 육부에 있는 모든 암병이 다 떠나갈지다. 아, 위암 환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위암 환자가 나왔습니다. 에스피에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위암 환자가 나왔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 깨끗게 나왔습니다. 아, 위암인지 위아래 동굴처럼 구멍이 나 있다가 까만했는데 지금 다 떼어서 하얗게 빛납니다. 아, 각종 암병이 떠나갈지다. 통풍이 치유될지다. 통풍이 치유될지다. 아, 또한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고지혈증이 치유될지다. 아, 또한 탱성 무릎 관절이 치유될지다. 목 디스크가 치유될지다. 허리 디스크 치유될지다. 아,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고지혈증이 치유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저혈압이 치유될지다. 손목 증후군이 치유될지다. 족저 근방염이 치유될지다. 구강 건조염이 치유될지다. 안구 건조증이 치유될지다. 각종 피부암이 치유될지다. 피부 아토스 피부염이 치유될지다. 초상 저주 귀신이 떠나갈지다. 또한 군대 귀신이 떠나갈지다. 치매가 치유될지다. 비만이 치유될지다. 불면증이 치유될지다. 변비가 치유될지다. 아토스 피부염이 치유될지다. 예수 주님 다 각자 질병으로 믿음으로 손을 얹었으니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 각자의 안수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역사가 기적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피부에 피부암 환자가 났습니다. 암인지 뭐 뽀루지 같은 그런 약간 피부에 질병 가진 자를 깨끗이 치유하고 계십니다. 오른쪽 내가 볼 때 오른쪽인가 그 사람은 왼쪽이겠네요. 왼쪽 볼에 피부에 뽀루지처럼 좀 심각한 질병이 있는데 그걸 치유하고 계십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내가 볼 때 그 사람의 오른쪽이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볼 때는 왼쪽이 되겠죠. 아,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씻으시 낫게 하소서. 아까 위암 환자가 낫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어떤 간증 43349의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와 축도를 했습니다. 그 위암 환자 나으신 분은 내 어떤 간증 밑에다가 피부 염증, 피부 질환을 알리심도 나은 분은 간증 밑에다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 기도해 드리겠습니다.